삼겹살 하나 주세요. 삼겹살 좀 추천해 주세요. 이거 그냥 가지고 와서 계산해 주세요. 어떻게 좀 호텔에 좀 많이 나가요. 45,080원. 5.9kg. 이거는 조금 좋은 겁니다. 아시나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한국과 많이 몰랐어요? 너무 몰랐어요. 그거로 다 올랐어요. 아, 양파도 올랐어요? 네, 다 올랐어요. 양파만 떨어졌습니다. 양파만? 네, 양파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올랐고요. 고추나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30% 올랐고. 쌀값은 작년에 쌀이 좀 흉작이었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에 비하면 한 20% 정도 오른 겁니다. 360만 톤 밖에 안 돼요. 예. 우리가 400만 톤이 보통 기준점으로 잡는데, 요즘 이제 한 380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어요. 1인당 지금 쌀 소비가 60kg. 60kg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57kg 정도 됩니다. 와, 50kg 떨어져. 밀가루가 32kg니까. 그럼 60kg면 5천만 원, 300만 톤만 되잖아요. 사실 그래도. 좀 더 되는 350만 톤, 60만 톤 정도 되죠. 우리 이제 1인당 5천. 하나씩 주로 조기 수출해 우리가 예 가장 상주가 저 품질이 제일 좋습니다. 경북 상주 수가 18kg 마늘 예 애호박에 가장 중요한 계란